쪽으로 갈까요? 제주시 주천읍 동쪽은 제주마을의 원흥을 간직하고 있는 북촌리. 그 전통만큼 마을인 제주 근현대사의 학교에 집결하도록 해서 그 1200여 명이 학교에 집결했는데 사람이 많이 다 모이다 보니까 우왕좌왕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울타리 안에 전부 군인들이 포유를 딱 했죠. 그래서 우왕좌왕할 때 그 좀 발 17명이 이렇게 희생을 했대. 그때 전목이 어머니가 어린아이 가진 어머니가 사살돼서 죽었는데 어린이는 죽은 줄 모르고 전설 받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었던 겁니다. 강릉의 하부께서 그러시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아주 사삼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 길만에 보면 많은 그 대형 그림들 있잖아요. 다 강릉의 선생님, 서울대 출신 아주 이쪽으로 모셨어요. 소유가 일어났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앞에 다리도가 있어서 해산물이 푹 오고 또 농사가 잘 됩니다. 반농반어라고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바로 그래요. 그래서 또 용천수가 여기서 많이 좋은 물이 많이 납니다. 한라산 변옥담에서 비가 오면은 그것이 몇십 년 후에 내려오거든요. 아주 요즘 삼다수, 제주 삼다수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브랜드가 최고의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항상 삼다수 먹어요. 예. 바로 여기에서 그걸 나오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그 개발을 인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준 환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그저 구석기 신석기 유족들이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북촌 마을은 제주에서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일제시대 그 전 일제시대 그 무렵은 부자 마을로 통했습니다. 부자 마을로. 그냥 환경이 좋으니까 뭐 사람들이 뭐 부자가 부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냥 여기에서는 제주에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목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러냐면은 인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 충돌력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그 미 군정 때 제일 1946년경에는 그 양국 그 수투매 정책을 공출을 받거든요. 그때 제주에는 강력히 반대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북촌에서는 그걸 반대해서 뭐 벽부 붙이는 사람들을 관해 충돌이 경찰이 돼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뿐더러 또 저 우도의 우도 가보시죠. 네. 성준의 섬이라고 합니다만 그 뒤에 그 경찰이 제주시 쪽으로 배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 만나서 이 북에 들어오니까 또 무장대가 숨었다가 경찰 또 두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여기가 자주 이런 것을 발생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상이 1948년 4월 3일에 이렇게 무장 봉기에 일어나서 제주도가 그 무장대와 토벌대 군인과 그 경찰이 그 토벌대를 마련하는데 그 충돌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1943년 그래서 5월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 남한만 총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개 선구예요, 남만만. 근데 제주도가 3개 선구입니다. 근데 2개 선구가 과반수 미달로 무효가 돼요, 제주도가. 그러니까 더 이제 이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라는 닉네임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선거 미달 됐지만은 우리 1948년 8월 10일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런 제주의 소유를 정리를 해야만이 정권 유지도 될 뿐더러 해서 빨리 소유를 진정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무장단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그것이 진압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10월달 되면은 제주도에는 완전 그 성유창 초토화시키라는 그런 것이 일어나고 또 11월달에는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 계엄령은 뭐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그 계엄령이 이렇게 그 의결이 되는데 의결을 해서 근데 그 이승만과 몇 사람에 의해서 계엄령 설치해서 1949년 아니 48년 11월달에는 해안으로부터 5km 이상 중산간 일대에는 완전 초토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인명피해가 되죠. 그러던 중에 해안 마을은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9년 1월 17일 영상에 나왔지만 군인 두 사람이 이 마을, 부촌마을을 군인들이 부촌마을을 지나갈 때 무장대에 숨었다가 군인 두 사람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겁에 질려서 대표 아홉 사람을 선정해서 그 함덕에 있는 대대본부로 그 시신을 운반해 갔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 가족 한 사람만 놔두고 여덟 사람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군인들이 이 북촌만에 들어와서 주민들을 학교로 집필로 들어오고 집을 불태워 초토화시킵니다. 학교에 집필한 사람들이 한 1200여 명이 됐었는데 군인들은 이거를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의논을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장교 한 사람이 사병들은 적을 사살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 울타리 밖으로 20, 30명씩 단위로 끌고 가서 사살을 사살해서 그런 경험을 시키자 이런 안이 제안이 됐는데 그 안이 채택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죠. 학교 동쪽 이제 서쪽이면 이쪽인데 아직 막 끌고 와서 해서 좀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 거죠. 집단 학살이 그래서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는데 350여 명이 한발에 집중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주로 노약자들입니다. 어린이를 아는 부녀자, 응? 나이 든 노인들, 응? 등등이 해서 희생이 됐는데 이것은 국제협약에도 유엔이 정한 국제협약에도 위반이 되는 거죠. 자, 유엔이는 그 국제협약에는 전쟁 중일지라도 양민 학살을 금지하는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사례를 간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많은 그런 제노사이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북촌마을에 와서 많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가고 그런 아픈 역사의 얼마나 평화로운 마을입니까?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마을에 젊은 사람들 간에 불신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남을 굉장히 또 그런 걸로 인해 자기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재정적인 사건들. 이게 부자 마을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이장이거든요, 여기가. 이장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구속되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그 사살의 그 피해가 굉장히 남아있다는 것이 좀 아픈 그 역사를 갖고 간직한 말입니다. 옛날 그
그 교사, 운동장 교사, 교실이거든, 전면 교실. 그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 새로 재건했죠. 새로 재건했죠. 예, 재건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학교로 이름 났습니다. 완전 운동장은 그 잔디로 아주 해서 그 조정도 또 잘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학교로 지금 지정돼서 지금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그 옛날에 그 아픈 상처를 정말로 딱 그 말끔 시선 내에서 좋은 그 환경으로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 군인들이 상회했던 이거는 저 학교 동쪽에 있는 당밭이라는 그 있어서 당이 있는 곳, 당이란 무속 우리 신앙을 말하잖아요. 예예. 예. 큰 그 팽나무 고목도 있고 돌 같은 거 있는데 그쪽에 있는 데서 몇 년 후에 그 밭갈이를 하면서 이 단피가 나와서 지금은 평화 기념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북촌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는 아, 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있었지만 아이고 사건. 자, 그러니까 48년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고 50년대는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고 60년대는 또 군사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말 못했고 70년, 80년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정말 아픔을 간직해도 표현을 못했습니다. 표현했다면 연자재로 쫙 구립돼 해갖고 뭐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조금만 자산에 관련된 그 인적이나 뭐 관련되면 전부 무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는 중에 아이고 사건을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북촌이 출신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갖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외지에서 돌아가시면은 그분이 그 영혼을 유려기 위해서 그 마을 전체를 상여를 만들어서 전체로 이렇게 그 행렬을 하는 장례를 하는 그런 그를 행사를 하는데 마침 그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이 유품들이 보내오니까 그걸 갖고 상여를 만들어서 동네를 전부 돌아다니는 때 학교에 그 집결을 지나갈 때 그 한 분이 몇 년 전에 6년 전에 우리 이곳에서 우리 형제 부모 자매들이 그 희생을 당했는데도 잔 한 번 못 돌리고 곡소리 한 번 못 듣자 했느냐 그래도 한 번 그 아픔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곡소리 한 번 호흡하자 그래서 거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엉클했던 것이 그냥 폭발해갖고 그냥 대성통곡이란 거예요. 주민 전체가. 그는 경찰 정보에 경찰에 이것이 정보가 들어가서 다시 말대꾸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12사람이. 그래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안 하겠다는 심할사를 쓰고 제주 전사사장한테 심할사를 쓰고 풀려났다고 해서 아이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북촌뿐만 아니고 우리 제주민이 제주도민 전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1948년도에 그렇게 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제주민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그랬죠. 그러나 그 제주 출신 그 현기영 작가께서 예, 아무도 말을 못할 때 사삼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된 단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했다가는 그 정부가 경찰이나 어디 정부기관에나 들어가면 가차없이 연행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할 때 1978년도는 어떤 시기입니까? 군사 독재 시대. 유신 시대죠, 유신 시대. 예.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2년 전입니다. 아주 좀 엄청난 공안 시대입니까? 그러나 제주 출신 현기영 작가께서 제 사상을 소재로 하고
유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순이삼촌. 그걸 보게 만든 분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주 출신이구나. 이분이 이거 발표하니까 정무기관에 끌려가서 멋진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상처 투성이 했는데 상처가 전부 아물 때까지 부족했다가 상처가 아무니까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문으로 인해서 귀가 안쪽 멀어집니다. 다 계세요? 네, 다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주 출신인데, 그래서 영어교사를 서울에 했습니다. 그러나 사삼을 겪었기 때문에 어릴 때 소년 시대에 그래서 사삼에 대한 것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해갖고 교직도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해갖고 순이삼촌을 발표하게 된 거죠. 자, 이분이 한참 후에 제주 작가라는 책이 있어요. 민족예술문화연합회가 있어요. 그 뒤에 제주 작가라는 책에 사삼에 대해서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공동체가 메사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말이야.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왜 불운세를 치려고 해. 공동체가 무너지고 누이가 운동당하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친구가 고문당하고 시내쪽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쟁이란 당연한 거야. 잃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항복하고 굴복해야 하나. 잃을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인 거지. 바로 사삼의 봄기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지난에 들었을 겁니다만 한번 회상하는 김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1947년 3월 1일 3.1절 행사를 진행한 뒤에 관덕정에서 경찰 발표를 인해서 민간인 6명이 죽습니다. 그때 경찰이 자기네가 그걸 조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발표해 버렸으면 다시는 이런 일을 없게끔 했다면 제주 인들이 조금 이해를 할 건데 경찰이 정당 반응이라고 이렇게 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민들이 3월 10일 날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총파업. 민관 총파업. 공무원들이 총파업. 도청 공무원들. 네. 마침 그때 어떤 때냐면 1945년 8월 10일까지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46년 8월 1일부터는 제주가 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자치도 경찰력이 필요하니까 그 일제 경찰들을 그대로 전체 보내는 문헌경찰. 미군정 시대 잘못이, 미군정 시대 잘못이 일제 경찰을 미군정 경찰로 임명해서 치안유지 담당하다 보니까 국민들 간에 많은 충돌이 발생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나니까 서울에서 난리 난 거죠. 빨리 선거를 해서 정부를 출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 제2수공부가 일어나니까 이거 아니다 해서 응원경찰을 보내고 서북청년단이라고 북한의 공산정부가 수집돼가니까 그의 반기를 들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실 치료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한에 내려와서 경찰 외압 조직으로 활동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주에 내려와 봤거든요. 보냈거든요. 그래서 파업 중단을 검거하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500명이 검거되고 1년쯤 되면 2,000명이 검거돼서 제주도 유치장에는 아직까지 높이 서서 생활을 준비되고 고문치사 사건이 두 건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조천 대정에서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자, 그 서북청년들은 와서 돈을 안 주니까 뭐 재산 약탈하고 부녀자 농락하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고문당하고 친구가 죽고 이런 가족이 심혈축하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저희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식인
지식인이나 담배 고슴이 무장대를 조직한 사람이 지식인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제주에 내려와서 1차 이제는 해방이 되니까 우리는 배워야 산다 이런 걸 외쳤습니다. 실천했습니다. 45년도 해방이 된 후에 전국적으로 학교 설립한 유립 제주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35%나 그만큼 일본에서 선진 문화를 직접 습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350명 무장대가 다 대학 출신들입니다. 학교 선진대에서 교장도 있었고 학교에서 이덕구도 다 예, 중학교 선생했습니다. 이덕구 그 저 당해주시 그래서 그 두 번째거든요. 사례관 두 번째 김달삼이가 뭐 김달삼이도 물론 그 사회주의 그 개념들은 많이 갖고 있었죠. 사회주의. 예. 그러나 공산주의 관념이 없고 그 뭐 남자나 여자도 남부당은 관계 없고 독자적으로 무장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때문에지 지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4.3 일어난 후에 평화협상이 잘 이루어졌어요. 4월 18일 날 들었죠. 김달샘이하고 국방경비대 김영렬 연대장이 했어요. 4월 18일 날 저 대전과 구경리에서 평화협상이 자 무기 수정권은 해제 3부 내세우고 사람 주임에 대한 주값을 받을 걸로 하려고 다 했거든요. 근데 미국 군정과 경무부장 조배옥들이 합작해서 사건을 조작한 사건이 5월 1일 날 오라레 방화 사건이 납니다. 그건 이미 미국 군정에서도 이 사건을 조작하니까 벌써 공중에 대륙차를 뛰어서 첨부 차량이 밝혀질까봐 자기네가 책임이 될까봐 그걸 변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작된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좀 근데 그때 조병이라는 경무부장 조병이 와서 제주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백만국을 위해서는 제주인 그때 제주 인구가 27만 정도 됐었는데 30만 제주 인구는 없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조병옥입니다. 조병옥의 아들이 조윤영이 국회의원 7선인가 하신 분인데도 그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나중에는 또 다른 당으로 했지만 제주에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번에 서울에서 그 무슨 그 구에서 그 조윤영이에요. 윤영. 예. 그 국회의원. 그 저 사법위원회에서 아주 그 저 말빠지가 더 센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들었듯 조병욱이가 굉장히 아주 그 제주에서는 나쁜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세대적인.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 지역 그 출신에서 뭐 나라에 그 저 이반적으로 본 사람을 흉상을 맞을 때도 우리 제주 저 4.3 관련 단체들이 가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사례가 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니까. 그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빨갱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승만 미군정이 1차 잘못했고 솔직히 이승만 정권이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수인들이랄까 경무부장 조병호 같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 안주에만 정말 몰두해서 제주 양민들을 이렇게 학살을 한 거거든요. 김예일 연장이 쓰신 회오록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설령 공산주의자 일부 공산주의자가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제주민 전체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 않냐 이거는 잘못된 그 권력 욕심에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해서 좀 이런 교훈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아픈 역사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회록에 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평화기념관에도 지금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예로 어느 분은 이런 그 칼럼을 쓴 것을 제가 기억해서 항상 봅니다. 육사생도에게도 김윤열 연대장의 그런 그 의인된 그런 사고, 연대장에 대한 것을 공부를 시켰다면, 알려줬다면은 광주 5.18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발표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로 모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 역사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늦게나마 금년 70주년입니다. 사단이 일어난 지가.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각 그 사상에 관련된 좀 곳을 방문해 주셔서 좀 저희들도 굉장히 좀 고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역화한 거는 다 알겠죠.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표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성역화 이렇게 추모 공간도 만들고 그랬다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주 5.18이지 않습니까? 그는 정부 피해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계신 분들은 제주를 지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제주 4.3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정부 차원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2003년에 10월에 발간되고, 고건 총리가 그 위원장으로 해서, 그분이 얼마나 국공무원 분야입니까? 행정이 다르지라는 말씀을. 각 부처에서 그 국방부나 경찰 뭐 어디서 다 뭐 의견 제의를 막 했지만, 여러 번 문제 있으면 그냥 뭐 몇 차례 그냥 뭐 회의하고 해서 이거를 정부에서 발견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정말로 보물입니다, 보물. 응? 이걸 갖고 정부의 상대로 해서 보상 요구도 앞으로 하고, 또 미군정 시대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군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사과를 받으려고 좀 서명도 받아 있고 합니다. 지금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의 조야에 전부 그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미국이 제주 4.3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할 때가 올 겁니다.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왜냐? 미군적인 책임이니까, 미군적인. 미국이 그 인권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제주에 이런 인명 피해를 말이야, 솔직히 그 저 방관하는 거거든, 방관. 자기는, 자기네가 모든 걸 권력을 가지면서도 방관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일치하고, 다음 이승만 정권, 다음 조병호 경무부장 등등이 이것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노영도 아까 저 준이 삼촌 현경 선생이 쓰신 그 현경의 그 동네 노영도 신재주 막 그 개발된 데 그저 지금 이제 최고 개발 지금 최고인동 예 명동이죠 명동 예예 그 뒤가 특별명이 되고 여기는 한 440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되는 게 많죠 문화 그 소재 있는 옥방과 또 지금 잘 바꾸나 사만 가서 또 안 했어요 앞으로 뭐 많더라고 예. 그 빛을 시체를 쓰러진 시체를 보장. 두 명이 죽어서 무장대가 예. 매우 봤잖아요. 예. 그 죽은 사람 무장대가 이 동네 사람이었던 모양이야.